Before I got the citizenship of Korea, it was no question for me that I will stay in Korea. This is a life decision.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귀화 선수는 19명이었습니다. 메달을 딴 적도, 아니 경기에 출전한 적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로 손꼽히던 동계 종목의 선수들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선수들의 귀화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여겼는데요. 대회가 끝나면 대부분 한국을 떠나 국적을 회복하거나 운동을 그만둘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활약한 뒤 모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남아 4년 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했을 뿐더러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택한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입니다. 한국은 루지의 불모지입니다. 대한 루지 연맹에 등록된 정식 선수는 30여 명에 불과하며 실제로 썰매를 타고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는 20여 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학교팀은 강원도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뿐인데다 경기장은 대한민국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가 유일하죠. 이마저도 일반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기에 종목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국 루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자력으로 획득해냈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집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는 여자 1인승을 제외하고 개최국 출전권을 받아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루지라는 생소한 종목을 알린 이는 놀랍게도 금발의 독일인 선수 아일린 프리셰입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때도 표현이 조금 어려울 때만 영어를 쓸 뿐 웬만해서는 한국어로 대화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중 국적이 가능함에도 과감하게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루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새로운 조국이다라며 한국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절절하게 표현하며 귀화 이유를 밝혔죠. 손톱에도 태극기를 새겼을 만큼 한국 사랑이 남다른 루지 국가대표 아일린 프리셰. 그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4차 시기까지 출전해 도합 4분 0초 284, 19위라는 성적으로 개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루지 강국 독일 출신인 프리셰는 독일 주니어 국가대표팀으로 활약하며 유망주로 손꼽혔으며 4년 전 평창에서는 8위에 오르는 등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부상 때문에 2019년부터 3년 동안이나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서 타는 썰매 종목인 루지는 사실 동계 종목 중 가장 위험한 종목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경기 장면을 몇 분만 지켜보더라도 썰매가 벽에 부딪히거나 전복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고 시속이 100km를 거뜬히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향 조절을 잘못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일린 프리셰도 2019년 2월 월드컵 8차 대회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다 트랙에 부딪히며 썰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를 겪었습니다. 양쪽 손가락과 허리뼈,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그녀는 수술을 마친 후 재활에만 3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재활 기간 내내 온몸을 찌르는 통증과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좌절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썰매의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앉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지속한 아일린 프리셰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까지 획득했습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말이죠. 그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큰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랩타임을 줄여나가며 큰 사고 없이 세 번의 활주를 마친 아일린 프리셰는 좋은 기록 덕분에 네 번째 활주 기회를 얻었는데요. 네 번째 경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각 코너를 큰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빠져나왔지만 큰 커브를 돌던 순간 최고 속도 시속 123.2km에 도달한 썰매가 벽에 강하게 부딪혀 뒤집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부상의 악몽이 떠오른 것도 잠시, 프리쉐는 마지막까지 썰매를 부여잡으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냈습니다. 썰매가 몸에 닿아야 기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바닥에 쓸려 내려가는 와중에도 썰매를 놓지 않고 버틴 것이죠. 아일린 프리쉐의 강한 정신력에 두 번 세 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지 피니시 라인을 넘자마자 웃으면서 일어나는 그녀의 모습에 저 또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아쉽게도 그녀의 은퇴 경기입니다. 은퇴가 슬프다면서도 경기를 무사히 마치면 엄청 행복할 것 같다는 프리쉐는 루지가 인기 종목이 아닌데도 엄청난 성원을 보내준 한국 국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밝혔죠. 그녀는 유럽에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찐 한국인이 된 그녀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크로스 컨트리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종목인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 선수 또한 귀화 선수의 모범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평창올림픽 스프린트 종목에서 한국 바이애슬론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인 16위를 기록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칭찬했지만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었나 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을 믿어준 한국에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한 끝에 2019년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하계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남자 7.5km 스프린트와 슈퍼 스프린트 2관왕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기록이었죠.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걸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인이 된 지 2년 만에 밥값을 한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랍신의 소감이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데요. 요즘에는 국제대회에서 내가 왜 한국 대표냐며 비아냥대는 러시아 동료들에게 나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씩 웃어주는 여유까지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랍신 선수는 또박또박 쓴 한글 편지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차려준 생일상과 함께 조촐한 생일 파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로서 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애슬론 선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각오처럼 좋은 경기를 하길 기원합니다. 이처럼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 모두 한국인 못지않은 애국심을 불태우는 반면에 중국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선수단에는 10명의 귀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요. 경기 성적에 따라 엇갈린 중국인들의 시선과 대우 때문에 상처받은 선수들의 일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일린 구처럼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중국의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피겨스케이팅의 주희 선수에게는 수치스럽다, 중국어부터 배워라, 중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와 같은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희는 경기장에 쏟아지는 중국인들의 야유에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죠. CNN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올림픽 메달 수를 국력의 상징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에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에일린 구도 한번 삐끗하면 추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든 잘했다며 응원을 보내는 한국인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중국에서 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대회가 끝나면 몸서리 치며 떠나는 이유도 한국의 귀화 외국인 선수들이 대회 후에도 진짜 한국인으로 남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